안녕하세요. 고려인과 함께하는 너머예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하는데요. 이곳 고려인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에서는 이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우리말과 그리 서툴러 서류 신청이 힘든 고려인을 위해 고려인 청년 봉사단이 나섰습니다. 자, 이들의 활약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원곡고등학교 3학년 유 알렉산드라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요? 지금 현재 여기 모든 외국인들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란 게 어떤 거죠? 안산 시민들에게만 주시는 약간 생활안정금을 드리는 건데 안산에만 해당돼요.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은 외국인들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국인하고 외국인도 해당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상담을 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대리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 아니나 조선족 사람이 오면 허브체크라는 거 배웠어요. 네, 일단 중고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제시하면 대리 신청 가능하다고 우리가 설명하는 역할이에요. 똑같이 고려인들도 오셔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대리 신청 가능하다고 말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좀 뿌듯한 좀 마음이 드네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 너무 재미있고요. 오랜만에 그런 걸 좀 해보니 많은 경험이 되고요. 일단 고려인 너머 센터보다 여기 고려인 말고 중국인, 우즈베키스탄 뭐 다른 사람한테 오는 거라서 중국어도 배웠고요. 네,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 네, 우즈베크어까지 써서 조금 네, 그거 장점인 거라고 생각해요.